자, 반갑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조합음력입니다. 이번 시간에 조합음력 2022년 5월 8일이고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평면 응력 상태에서 임의의 경사면에 발생하는 응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면에 어떤 응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전단이라든지 다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각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꿉니다. 이걸 세트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 QX 세타 A 제로 코사인 맞죠? 코사인 코사인 세타의 세컨드 사인하고 세컨드 코세컨드 세컨드 세타. 자, 이 부분은 자, A는 타우 x다시 y다시 a제로 세컨드 세타. 또이 부분은 타우 yx a제로 탄젠트 세타. 밑에 뜨신 거는 응력 y a0 탄젠트 세타 똑같습니다. xy a0 x a0 이게 세타니까 그렇죠? 이렇다면 자 이거를 평행 방정식입니다.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면 수직 응력, 자, 수직 응력, 그 다음에 타우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우 xy는 타우 yz, yx가 같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x는 fx는 역 오른쪽 플러스죠. 전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나씩 하나씩 응력 x a0 타우 xy a0 맞죠? 탄젠트 세타 플러그인 다시 A0 세컨드 코사인 세타 플러그인 타우 다시 Y 다시 A0 세컨드 세타 사인 세타는 0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A0 플러스 타우 XY A0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X 다시 A0 마이너스 타우 x 다시 y 다시 a0 탄젠트 세타 이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맞죠? 또이 식을 시그마 fy는 역 플러스 마이너스 타우 xy a0 마이너스 응력 y a0 탄젠트 세타 플러스 x 다시 a0 세컨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 다시 y 다시 a0 세컨 세타 코사인 세타 역
이걸 정리를 하면 X-H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타우 CY-H로 마이너스 XY-H로 입시로 Y H로 탄젠트 세타는 0.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연합해서 풀면 바로 나오죠? X-는 X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입시로 Y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2 타우 x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타우 x-y-는 전단은 나오죠? xy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지금 사인 나오고 코사인 나오니까 될? 아, 머리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식이 안 했습니다. 식이. 지금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사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 이거는 사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지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x-는 x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이거 대신에 넣은 겁니다. 맞죠? 플러스 y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2세타 는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y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2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타우 x-y-는 2분의 x-y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2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1 정리하면 2분의 x 마이너스 y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을 벗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y는 x의 세타에 세타 플러스 90도를 대입합니다. 계산합니다. y'는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x y 코사인 2
세타 플러스 90도 플러스 타우 xy 사인 e 90도.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추진력 x 다시는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y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2세타. 다 왔습니다. y 다시는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y 코사인 2 플러스 90도 플러스 타우 xy 사인 2 플러스 90도. 타우 x-y-는 2분의 x-y 사인 2세타 타우 xy 코사인 2세타. 자, 11분간 설명했습니다. 11분간 평면 응력 상태에서 이미 경사면에서 발생한 응력입니다. 자, 이거를 수평과 수직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면 발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이잖아.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x하고 값이 나오고 타우 xy 나오는데 이 y는 여기 세타에 90도 그러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제일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2022년 5월 8일 안병희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